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파이널이 핫톤이에요. 앰프네요. 와, 얘는 앰프 시리즈. 와, 이게 시리즈가 얘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파이널이 시리즈가 4개가 있는데, 와, 앰프까지. 너무 예쁘죠? 뿅. 네. 캐비닛 시뮬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조작 방법은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볼륨 베이스, 뮤 트러블 케이스. 아, 여기는 EQ도 또 따로 있네. 앰프니까요. 네. 바이패스로 아, 바이패스. 아, 오케이. 알겠다. 자, 여기 샌드, 아웃, 리턴, 인풋. 오, 샌드 리턴 있어요. 그쵸? 와, 앰프 시뮬 이거 되게 간단하면서도 뭔가 유용성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도 한번 해볼게요. 짠. 무게 320g. 네, 다 똑같네요. 자, 그러면 앰프 시뮬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지아형의 리뷰도 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앰프. 와, 바이너리 시리즈 앰프가 나왔네요. 저는 이제 앰프의 앰프인데, 네. 총 16가지 앰프 전용 앰프하고 16가지 앰프라고 그리고 전용 캐비넷 모델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캐비넷이 하나야. 그냥 키고 끄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또 따로 있나요? 아, 네. 얘 바이너리 시리즈에서 네 번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캐비넷 시뮬레이터. 그건 한 100가지 캐비넷 시뮬레이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같이 살아. 이거 지금 하나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캐비넷 시뮬레이터 끄고 킴에 따라서 사운드가 확 차이나요. 그러니까 캐비넷을 살 수밖에 없지. 확 차이가 나니까. 다른 캐비넷 어떤 또 그에 따라 달라지니까. 아, 얘네 머리 좋아. 아, 그럼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지금 바이패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운드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앰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이거 지금 바이패스고요. 이게 기타 소리겠죠, 그냥 일반 기타. 프리드먼. 프리드먼이네요. 네. 하고 여기에 지금 그럼 16개의 앰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오, 막 바뀌네요. 이렇게 블랙트 리드가 있네요. 아, 이것도 이건 클린이네. 셰프 클린. USA. 이건 다크 듀오. 디즈. 디즈 이거 베이스 클린이고요. 오일 브리티쉬네요. 마샬 사과 브리티쉬 800 트위드. 네. 솔로. 아, 솔드백. 혹시 아, 이거 되게 많네. 재즈 트윈. 아, 재즈 트윈. 오케이. 뭐 쓸만한 앰프는 네,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드에서부터 클린에서 재즈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디럭스까지 다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좋네요. 여기 볼륨 값이 여기 있고요. 여기 베이스 값. 네, 같이 돌아가는구나. 리드. 아, 이거 되게 예쁜 레인지 안에서 여가 조절이네요. 개인량이죠. 오, 자, 그리고 좋다. 이걸로 지금 뱅크? 이렇게 뱅크 이렇게 해서 A랑 B랑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이게 캐비넷이야. 세이브 시키면요, 그냥 밥 지정해 놓은 거에다가 세이브가 가능하니까.
되게 간단하네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이패스. 이거 두 개 누르면 바이패스. 끝.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만 누르면 이제 바로 이제 시작되는 거고. 네. 그래서 각자 곡마다 내가 뭐 이펙터도 활용하겠고 여기 샌드리턴이가 FX로 이제 이펙터 뽑아도 되고요. 루프로 해서 이펙터를 활용하면서 각자 사운드에 맞는 네. 그 앰프 값을 우선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네. 그거를 이펙팅처럼 페달처럼 네, 사용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멀티에서 그렇죠. 앰프를 하려면요. 앰프를 앰프 시뮬을 하고 캐비넷 시뮬을 해 가지고 전날에 다 설정해 가지고 거의 뭐 멀티에서 네. 이렇게 했고 내가 앰프를 고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발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페달을 사용을 하든 내한테 맞춰서 이렇게 앰프 시뮬을 네, 페달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간편하네요. 다가 너무 작고 가볍고 간단하고 뭐 사용도 되게 쉽게 사용 활용성도 좋고 아까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올레드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너무 잘 너무 보이죠. 잘 보여. 지금 이거만 계속 보이죠. 네. 와 진짜 너무 잘 보인다. 야 그리고 내가 이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니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우리 저길로 갔으니까 네네. 그 하드디스크로 그냥 바로 가니까 그러면 한 그 채널만 네. 해가지고 사운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마샬에다 꽂아볼까요 한번? 살짝 우선 살짝만 네. 저기 있는 거 우리 네. 이 소리로 할까요? 어떤 걸로 할까요? A로 뭐로 할까요? A 뭐지 뭐 B1 이걸로 할까? A4 A4로 할까요? 이걸로 연주 한 번만 해주세요. 기타 라이브한데요? 되게? 이거 진짜 사용할 때도 너무 편하고 조절법도 너무 간단하고 여러분들 앰프 시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걸로 좀 먼저 좀 익히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멀티와 갔을 때 뭐 네. 이제 더 어떻게 사용을 네. 하는지 좀 더 알지 않을까. 이게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이해 먼저 팔 수 있는 거에 네. 그리고 다른 거에도 많이 물려보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앰프를 앰프 캐비넷을 열몇 대씩 갖다 놓은 악기 판매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16개의 앰프, 네, 여러분들 그냥 다 들어보시고 사용할 네,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가격대가 17만 9천 원. 18만 원? 네네, 18만 원 정도죠. 가격이 좀 하는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앰프 시뮬이긴 하지만 16개의 앰프가 네. 그걸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맞게 네. 딱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앰프 헤드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음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줄 평 주시죠.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16 색깔짜리 무지개. 아하. 아직 그렇게 베스트, MVP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VP가 되고 싶은 AMP. 아, 좋네요. 네. 몇 대 몇? 네. 8.5. 8.5. 어허. 오케이. 앰프 8.5 나왔습니다. 네. 캐비넷 나오면 이제 너무 궁금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몰라. 네. 평균점을 항상 시킬지 깎아먹을지 그거 너무 궁금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을 좀 기약하고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앰프 시뮬 바이너리 AMP와 네. 함께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건강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